네, 그 다음 내용 바로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앞 시간에는 우리가 뭘 봤냐면 물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살펴봤고요. 어떤 거 있었죠? 자,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속도 법칙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힘의 평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힘의 평형 구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물리는 일단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아는 게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다 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운동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연결된 물체들의 운동 방정식에 대한 건데, 풀이 요령은 이렇습니다. 풀 때는 어떻게 풀어줘라? 첫 번째, 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줘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짜 힘, 합력을 좀 정확히 구해주는 게 중요한데, 두 물체에 다 작용하는 알짜 힘, 통합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일단 전체를 먼저 구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질량 구하기. 전체 질량이 얼마인지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을 구하기 위해서 F는 MA에 대입해서 일단 여기에 전체에 대한 가속도를 먼저 구해주게 됩니다. F는 MA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게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주는 거예요. 각 물체에 작용하는 게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라고 할 때, 자, 전체 질량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 가속도에 각각의 질량을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되겠다?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겠다. 그리고 이 알짜 힘을 구한 이후에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물체에서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는 이 힘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용수철이나 고무줄 연결돼 있으면 탄성력이라던가 실 같은 게 연결돼 있으면 장력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힘들이 작용을 하느냐 그거를 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총 이제 네 문제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수 있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A와 B라는 두 물체가 있고 뒤에서 A 쪽으로 힘을 가해주는 거예요. 몇 뉴튼의 힘을 가해줬다? 10뉴튼의 힘을 가해줬고, 각각 A와 B는 질량이 3kg, 2kg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첫 번째, 뭐 해줘라? 두 물체에 작용하는 뭘 구해줘라? 알짜 힘을 구해줘라. 알짜 힘 구해줘라라고 봤더니, 지금 힘이 얼마 작용했어요? 10뉴튼이 작용하고 있죠? 아, 그럼 알짜 힘은 뭐구나? 10뉴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물체에 뭘 구해줘라? 질량을 구해줘라. 질량 구하려고 봤더니 3kg, 2kg이니까 아, 합이 얼마구나? 5kg이구나. 이렇게 일단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건 뭐예요? F는 MA에 대입을 해야겠죠? F는 MA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 힘 나왔고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전체 질량 나왔네요. 그럼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요? 가속도를 구해주면 됩니다. 가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A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A는 m분의 f니까 질량 5kg, 힘 세니까 나눠주면 얼마나 되겠다? 5분의 10 해서 2m/s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아, 가속도를 구했네요. 드디어 이두 물체의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각 물체에 대한 뭘 구해줘라? 알짜 힘을 구해줘라. 자, 그래서 FA. A의 알짜 힘은 얼마고? 자, 가속도 있으니까 질량 나와 있죠? A 해주면 2 곱하기 3 해서 얼마구나? 6N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B. B의 알짜 힘은 얼마구나? B의 알짜 힘은 얼마예요? 2kg 2니까, 아, 4. 뉴튼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옆으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6뉴튼, 4뉴튼.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뭘 구해주면 돼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 서로에게 미치는 힘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와 B에 대한 거. B에 작용한 A의 힘, A에 대한 B의 힘. 서로 뭐예요?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같고 뭐는 다르다. 방향은 다르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먼저 A에 대한 B, 그럼 B에 대한 A. A에 대한 B의 힘을 먼저 구해줘 보자면, 이쪽으로 지금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A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야? B쪽으로 지금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반작용에 대한 힘도 같으니까 B에 뭘 알면, B에 알자 힘을 알면 그게 곧 뭐가 된다? A가 B에 대해서 작용한 힘이 되는 거죠. 그쵸? A가 B에 대해 작용한 힘. 그럼 B에 한 알자 힘이니까 B에 알자 힘이 얼마였어요? 4뉴턴이었죠? A에서 B쪽으로 작용한 힘은 얼마구나? 4뉴턴이구나. 그러면 B에서 A쪽으로 작용한 힘도 얼마가 되겠구나? 작용반작용의 힘의 크기는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4뉴턴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2m/s의 제곱, 그 다음에 AR자 힘은 6N, BR자 힘은 4N, 그리고 A에서 B로 작용한 힘은 4N, B에서 A로 작용한 힘도 4N이구나 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냐? A쪽에서 15N의 힘을 가해서 물체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실이 연결이 되어 있고 뒤에 이제 B가 달려있네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알자 힘 얼마냐? 전체에 대한 알자 힘 봤더니 15N이네요. 그 다음에 전체 질량 구해준다고 하면 전체 질량은 2kg, 3kg이니까 아, 여기도 얼마구나? 5kg이구나. 문제가 다 5kg이에요. 간단하죠? 예시를 들려면 쉬운 것도 들어야 되니까 5kg 구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 구해주면 되겠다. 아, 가속도 구해주면 되겠구나 봤더니 알자 힘 15N이고 5kg이니까 5분의 15 해서 3m/s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 B와 A를 구해줄 건데, 자, A의 알자 힘부터 한번 구해줘 봅시다. A의 알자 힘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속도와 질량 곱해주면 되죠. 3kg, 3m/s 제곱이니까 9N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알자 힘은 얼마예요? 자, B의 알자 힘은 얼마입니까? B의 알자 힘은 2 곱하기 3 해서 6N이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작용하는 힘, B에서 A로 작용하는 힘을 각각 구해줄 건데, 자, A에서 B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A가 지금 B를 끌어당기겠죠. 그럼 B도 뭐예요? B도 A를 끌어당길 거예요. 그럼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은 곧 뭐가 된다? B의 알자 힘이 되겠죠. B의 알자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의 알자 힘을 구하면 되겠네요. B의 알자 힘을 봤더니 아까 얼마였어요? 6N이었네요. 그러면 아, A가 B에게 작용한 힘은 얼마겠구나. 아, 6N이겠구나. 그리고 B가 A에게 작용한 힘 역시 얼마겠구나. 6N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간단하죠? 근데 봤더니 여기는 뭐가 있냐면 실에서 실. 그럼 장력도 작용을 하겠네요. 장력이 작용을 해요. 그럼 이때 실의 장력은 얼마냐라고 할 때, 자, A가 B를 당기죠. A가 B를 당길 때 뭘 통해서? 실을 통해 당기잖아요. 그럼 A가 B에 대해 작용하는 힘이 곧 뭐였고? B의 합력이 되는 거였고. 그럼 이 장력 역시 B의 합력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장력은 얼마가 되겠다? 장력 역시 아, 6N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마찰력에 대한 문제들, 마찰력에 대한 문제는 뭐 이제 마찰력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가진 힘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뭐냐, A와 B가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B에 지금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네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 이제 뭘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알자 힘은 그럼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요 B에 대해서 지금 알자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B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봐 줘야 돼요. 그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 대해 적용이 되면 이 B의 알짜인구 전체의 알짜힘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B가 지금 얼마예요? 2kg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력가속도가 얼마입니까? 10m/s의 제곱이니까 요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가속도가 됩니다. 그럼 먼저 알짜힘을 구해줘야 되니까 B에 대해 알짜힘을 구해주면 중력가속도 10에 2kg이니까 A, M, MA는 F죠? 곱해주면 얼마나 돼요? 아, 20N이 되는구나. 여기 알짜힘은 얼마구나? 20N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짜힘을 먼저 구해주는 겁니다. 알짜힘 구했죠? 그 다음은 전체 질량인데 전체 질량은 또 당연히 얼마겠어요? 5kg이겠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가속도 구해주면 되는데 그럼 중력가속도는 중력가속도가 아니죠? 이때 여기 전체 덩어리에 대한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 20N, 5kg이니까 5분의 20 하면은 4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 A의 알짜임은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 가속도 구했고 질량 3이니까 12N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알짜힘은 얼마 같다? B의 알짜힘은 얼마입니까? 2kg, 그 다음에 4m/s니까 아, 8N이구나 라는 사실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각각의 작용하는,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인데 B에서 A에 작용하는 힘, A에서 B에 작용하는 힘인데 지금 B쪽에서 당기고 있죠? 그러면 B에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B에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 B에 당기고 있으면 곧 이때 작용하는 힘은 곧 A의 뭐와 같다? A의 합력과 같다. 따라서 A에서 B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 거다? 작용하는 힘은 일단 이거부터 써야겠죠? 일단 B에서 A에 작용하는 힘부터 구해줘야겠죠? 왜냐면 이쪽이 작용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당기고 있어? A의 합력과 같으니까 A의 합력이 12N이죠? 따라서 12N이면 반작용 A쪽에서 오는 것도 얼마다? 12N이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때의 장력인데 자 이때의 장력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B에서 A를 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와 같다? A의 합력과 같다. A 합력이 12N이었으니까 장력도 12N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좀 이제 중요한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는 점 이제 여기 이제 잘 따져줘야 돼요. 뭘 따져줘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볼 건데 자, A와 B가 도로에 달려 있어요. A 쪽이 더 무겁죠?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기울겠어요? 이쪽으로 기울 텐데 이때의 알짜 힘은 어떻게 구해줄 거냐라는 거죠. 이때 알짜임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자 일단은 요거를 생각을 해줘요. 중력에 대해서 지금 중력에 대해서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B도 뭘 받고 있어요. 똑같이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A도 받고 있고 B도 받고 있어요. 즉 A가 받고 있는 힘에 대해서 B가 받고 있는 힘을 뭐 해줘야 돼요? 지금 방향이 서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지금 A가 당겨지면 이거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 힘이랑 요 힘이랑은 어때요? 서로 반대되는 힘이죠? 그럼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빼줘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구해봅시다. 자, 중력가속도 여기도 10이네요. 10m/s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30N. 이쪽은 얼마? 2kg이니까 20N이 되는 거죠. 그럼 요쪽 A쪽으로 30N, B로 20N이니까 빼줘야겠죠? 빼주면 얼마나 나온 거예요? 10N이구나. 알짜 힘은 10N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10N 구했고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은 얼마예요? 5kg이죠? 전체 질량 5kg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구나. 5kg 10N이니까 2m/s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거고 이제 각각의 알짜 힘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질량, 가속도 있으니까
A의 알짜 힘은 얼마고? 6 뉴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알짜 힘은 얼마예요? 4 뉴튼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 각자 이제 A에서 B에 작용하는 힘, B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 자, 이쪽으로는 쏠리고 있으니까 A에서 B에 작용하는 힘, 곧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합력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 뭐도 작용하고 있다. 중력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B에 모두 포함을 해줘야 돼요. 중력도 포함을 해줘야 돼요. 아까 B의 중력이 얼마였어요? 20N이었죠? 그리고 B의 합력은 얼마였다? 4N이다. 따라서 이거를 고려해 준다면 A에서 B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작용을 이쪽으로 하니까 4에 20 더해서 24N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에서 A에 작용하는 힘 또한도 반작용이니까 이것도 24N이 되는 거죠. 힘의 크기는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에 장력입니다. 장력. 장력의 경우 이제 C를 당겨주는 힘인데 결국 A 쪽으로 당겨지게 되죠. 그러면 B에 뭐다? B에 작용하는 힘이 곧 이때의 장력이 되는 건데 이쪽으로 당겨주니까 근데 아까 B에는 뭐도 작용하고 있다. 중력도 작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까 4N에다가 중력 20N이 작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때 장력은 얼마가 된다? 24N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는 가속도 아까 2m/s의 제곱이었고요.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네 문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줘야 될 거는 힘의 방향이 대체 어디냐, 어디로 작용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먼저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는 힘이랑 당기는 힘이랑 엄연히 달라요. 미는 거랑 당기는 거면 좀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A에서 B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에서 B 쪽이지만 반대가 방향 반대죠. 이때는 여기가 이제 작용 이룰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이제 B가 반작용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도르래 같은 경우는 중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물체에 힘이 좀 실리게 된다.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의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얘는 여기로 끌려가잖아요. 이거는 제외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B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는 양쪽 다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제해줘야 된다. 방해 반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결된 물체를 운동 방정식 맨 처음 뭐 해줘라? 첫 번째는 전체의 알짜 힘을 구해줘라. 두 번째는 전체 질량을 구해라. 세 번째는 이거 가지고 F는 MA 넣어가지고 가속도를 구해라. 그리고 나서 각각 물체에 대한 알짜 힘을 구해줘라. 그리고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각각 구해라.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최고예요. 특히나 물리 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건 연습에 장사가 없죠. 그래서 많이 연습해볼수록 익숙함이 더 커져갑니다. 그럼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거고 어려움보다는 되게 이제 단순하게 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정말 원리를 알면 문제 풀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과목들이 뭐 그런 건 아니고 물화생지 어떤 과목이든 간에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원리를 알면 좀 더 원활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아 나는 못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쉽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파트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연습해봤으니까 따로 또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연습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